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당진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노조 관계자의 방역지침 위반과 업무방해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17개 기업이 충남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은 홍성과 당진 등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며 1,8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3만 명으로 추가 예산 76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늘면서 각종 안 좋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소임과 예초기 사고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14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5명이 발생한 데 이어 15일 오전 2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아산 지역 교회와 기업체, 예산 지역 다방 등입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8,22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147만 명이 1차 백신을 맞았으며 92만 명은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0.5%이며 사망 3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25건, 주요 이상 반응 44건 등입니다. 서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맹정호 시장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19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서산시민은 전체 인구의 17%인 약 3만 명이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76억 원입니다. 맹시장은 올해 취소된 각종 행사비와 공공경비를 절감해 자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지원금 이의 신청이 완료되면 11월 중순부터 추가 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서산을 비롯해 논산과 청양, 공주 등이 모든 주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외곽의 한 도로. 전봇대에 커다란 벌집이 달려있고 말벌 수십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물대포를 쏘자 벌집은 부서지고 벌이 빠르게 흩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벌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에 발령한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9월 7일 경보로 올렸습니다. 9월 들어 5일까지 전국의 벌쏘임 사고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80건. 이는 8월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4명이 벌쏘임으로 사망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18명이 9월에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벌초를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벌을 자극하는 향수를 뿌리지 않고 긴팔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20cm 밑으로 좀 숙인 다음에 빠르게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쏘였을 때는 뭐 호흡곤란이나 좀 구토 증세가 있을 때는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빠른 이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초를 위해 애초기를 사용하다 돌이 튀거나 날에 베이는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애초기 안전사고는 모두 343건으로 9월에만 82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첫 번째 안전보호장비, 안전보호구, 발목 높이 이상, 장화 등 안전화, 장갑을 필수 착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초기 장비 점검이 중요합니다. 칼날 볼트 조인 상태 확인, 칼날 보호 도끼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 간 서로 10m 이상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벌초와 성묘 시기를 맞아 뜻밖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자회사 전환 반대와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4차례에 이어 15일에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노조 관계자들의 방역지침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부상 우려와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집회 강제 해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충남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4개 시군은 15일 홍성군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등 17개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홍성과 당진, 천안, 공주 지역 31만 제곱미터 부지에 4,229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게 됩니다. 신규 고용 인원은 1,800여 명으로 생산효과 3,781억 원, 부가가치효과 1,019억 원이 예상됩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앞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태안에 버려지는 냉각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15일 태안발전본부에서 5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서부발전이 456억 원을 들여 세운 것으로 태안발전본부에서 버리는 냉각수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 발전 설비입니다. 서부발전은 소수력 발전으로 내년 32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의 지자체 공사 입찰 참여가 차단됩니다. 충남도는 부적격 업체와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의 근거가 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근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의 자본금과 기술 인력 등을 살펴보고 유령회사로 확인되면 입찰 기회를 박탈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3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8곳이 유령회사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조미희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조미희 주무관입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서산시가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서산시는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서산시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문 여는 약국 및 의료기관 상황 모니터링, 당직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 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네,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원과 약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서산의료원 및 서산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정상 운영되며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관내 의원 74개소, 치과의원 33개소, 한의원 3개소, 문 여는 약국 62개소도 일자별 지정 운영합니다. 서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역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도 유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한 추석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서산시 보건소 홈페이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안내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유지로 의료 공백 및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미희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내년 충남 도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1학기와 2학기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충남 도립대 신입생에게 1, 2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지사는 고등교육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4억 2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립대는 올해 전국 최초로 모든 신입생에게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공고했습니다. 선발인원은 유치원 39명, 초등학교 150명, 특수학교 70명 등 모두 259명입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1차 시험은 11월 13일에 실시되며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2월 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충남도 내 대부분 대학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퇴생 증가는 재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수입 하락으로 이어져 대학 재정 악화를 불러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신입생 미달에 재학생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된 셈입니다. 대학 알림위에 따르면 사이버대 포함 도내 18개 대학의 자퇴생은 2020년 4,912명에서 올해 4,976명으로 64명이 늘었습니다. 국립대인 공주대의 경우 이 기간 558명에서 630명으로 72명이 증가했습니다. 단국대의 경우 359명에서 393명으로 선문대도 309명에서 310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보편화된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취업난 속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퇴를 선택한 대학생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도내 대부분 대학이 올해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도내 대학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주교육대, 한국전통문화대를 제외하고는 100%를 달성한 대학이 없습니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14일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이 큰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자퇴를 결심하는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만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지방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고심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충남 문화예술인들의 수입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 문화예술인 9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동안 수입은 평균 1,257만 7천 원으로 이전보다 1,090만 1천 원 감소했습니다. 응답자의 70%는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수입을 충당한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예술인 인권정책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창작준비지원금 제도와 예술인 기본소득제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고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 축제에서 8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칠감마루와 농사랑 등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대전 직매장 등에서 청양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구기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식을 통해 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로 숨어들었던 사람이 41년 만에 문명사회에 돌아왔다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아버지와 둘이서만 정글에서 과일과 나무뿌리를 먹고 사냥도 하며 건강하게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그가 정글 밖으로 나와 52세 젊은 나이에 가남으로 세상을 마감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죽음이 가공식품과 음주와 같은 식생활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재조차 몰랐다는데 정글에서 계속 타잔처럼 지냈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